아니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어야죠. 설마 했지. 아, 설마 될 줄 알았냐. 설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가. 자 오늘은 말이죠. 제가 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. 어? 오늘 쉬어가는 시간인가요? 아니 그 딴소리가 아니라 말을 바꾼다 이거지.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. 주식을 사서 팔았을 때 그 이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전혀 안 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게 주식의 매력이고.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.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. 바로 주식 양도세입니다. 세금을 또 내야 되나요? 누가 세금을 내냐면 바로 대주주. 어?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?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져온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주주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? 경영진 딱 지분이 많은 사람들. 근데 세금에서 대주주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.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짠! 자 우리가 세금 이야기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. 만약에 제가 코스피에 해당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의 지분율이 1%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이면 저는 대주주가 됩니다. 지분 1%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. 우리 삼성전자 다들 아시죠? 삼성전자가 총주식수가 59억주 약 60억주가 주식 있어요. 6천만 주를 갖고 있으면 지분율이 1%가 됩니다. 삼성전자가 8만원이잖아 네. 그러면 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조 8천억치 1%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합니다. 세금 내야겠는데? 지분율은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. 근데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시가총액 10억이라고 되어 있어. 여기서 말하는 시가총액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. 내가 투자한 모든 자산이 10억이 아니고요. 그 하나 종목의 가치가 10억 이상이면 나는 대주주입니다. 그러면 내가 대주주이냐 아니냐를 언제 판단하느냐. 주가는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1월달 주가 다르고 12월달 주가 다르잖아. 네. 짠!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1년에 사업이 끝나는 그 달 그냥 삼성전자로 합시다. 삼성전자 4년도 결산기가 언제냐면 12월입니다. 12월 말 기준으로 그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. 예를 들면 작년 12월 말에 삼성전자 종가를 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수에 곱했더니 10억이 넘어가는 거야. 그러면 그분은 2021년 1년 동안 대주주가 되시는 겁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한 주만 팔아도 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. 그게 대주주가 되면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. 그래서 12월 말에 대주주 지정을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. 팔면 세금을 얼마 내냐면 만약에 다 팔아가지고 수익이 1억이 생겼어. 아 기분 좋아. 그러면 그 수익에서 250만 원은 빼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22% 세금을 내시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12월 말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판 거야. 그래서 12월 말에 대주주가 안 됐어. 네. 그 부분은 관계없지.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8천만 원을 벌든 뭐 좀 더 해서 2억을 벌든 세금을 안 내시는 겁니다. 아니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어야죠. 설마 했지. 설마 될 줄 알았냐.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. 그러면 이제 대주주 기준까지 알았고 12월 말이 중요하다.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주식만 합산하냐? 아닙니다. 누구 걸 합산하냐면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까지 몽땅그리 합산해서 1% 또는 10억이 되면 대주주. 직계 존비속이면 참 말이 어렵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. 말 나온 김에 한번 싹 정리하고 갑시다. 빨간색이 접니다. 저 위로 당연히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. 부모님 위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될 거고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가 계실 거죠. 그리고 이제 내 자녀가 있고 내 자녀가 또 애를 낳으면 손자, 손녀가 생기겠죠.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저 위에 있는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. 저 밑으로 있는 자녀와 손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. 이 관계를 다 합해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합니다. 법적으로 직계 존비속에는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배우자는 다 뺀 걸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주주 기준 요건에는 나 플러스 직계 존비속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까지 다 합해야 되는 거야. 자,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할아버지가 퇴직하시고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놨네.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. 나중에 우리 손자가 크면 나중에 물려줘야지 하고 있었던 거야. 네. 근데 이 주식이 벌써 30배 넘어간 거야. 그리고 10억 넘어갔어.
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야 잘 갔네 한 돈 1,000만 원치 팔면 뭐 내 뭐 용돈 나오겠다고 딱 팔았다. 근데 대주주라고 세금 날아내. 요 분들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합했을 때 21년도 12월 말에 10억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체크를 했어야 된다. 그렇게 하게 되면 판 건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내가 났잖아. 할아버지가 내는 게 아니고 네. 제가 판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. 되게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네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좀 연락도 자주 드리고 혹시 대주주세요?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세금 제가 22% 그리고 양도차액이 3억이 넘어가면 27.5% 세금을 냅니다. 근데 작년에 대주주가 됐는데 올해 1년 되기 전에 팔았어. 그러면 1년 미만은 33% 됩니다. 그런 점도 유의하고 알고 있어야 돼. 모르면 아니 뭐 세금 많이 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죠?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년도 내년이면요. 내년이면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. 지금은 주식을 샀다 팔아서 돈이 남으면 그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세금을 안 냈고 대주주 된 사람들만 세금을 냈잖아요. 네. 23년부터는 대주주든 일반인이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냅니다. 그 세금 내는 기준은 23년도에 팔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22년도에 한번 팔았다가 23년도에 다시 사서 다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네.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다 팔아. 주가 어떻게 되겠어. 저희 금융투자 소득세 영상은 이 왼쪽 위에서 뭐?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 어머 고마워. 참고해주세요. 참고하세요. 네.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 자, 봐봅시다. 예를 들어서 주식을 22년도에 1만 원 주고 샀는데 연말에 주가가 잘 가서 2만 원이었고요. 23년도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될 때 내가 3만 원 팔았다. 그럼 내가 얼마 이득을 취했나요? 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았으니까 2만 원 얻었네, 2만 원.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양도 차액을 적게 하면 세금이 적어지겠죠. 그러면 양도 차액을 줄이는 게 이득이겠지? 네. 자,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만 원에 샀지만 연말에 가격이 올랐잖아. 그러면 네가 취득한 가격을 2만 원이라고 쳐줄게. 이걸 이제 취득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2만 원에 사서 3만 원을 판 꼴이 되지. 네. 그러면 양도차익이 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야. 세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근데 대주주는 구는 거 없습니다. 의제 취득 없습니다. 대주주가 안 좋은 점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대주주가 됐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. 1억 정도 올해 팔아가지고 이득이 생겼어. 네.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해외 주식 7천만 원 손해보고 있는 걸 내가 못 팔고 있었어. 근데 그 7천만 원을 만약 매도해버리잖아요. 그럼 손실 7천만 원이 확정이 돼버리죠. 네. 그러면 1억과 7천만 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거야. 소득을 계산할 때 매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주식 있는데 손실 난 게 있다. 그럼 일단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 돼. 그렇게 해서 대주주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. 반대로 올해 22년도야. 아무리 봐도 12월 딱 됐는데 아무리 봐도 10억 넘어갈 것 같아. 이거 완전 대주주 각이야. 딱 났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주주가 걸리지 않을 만큼의 지분만큼 팔면 됩니다. 어쨌든 12월 말에 10억이 안 되면 되잖아. 그러니까 일부를 팔아놓고 네. 그 다음에 해를 넘기는 거지. 그러면 일단 대주주가 안 되죠. 대주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의제 취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게다가 5천만 원 빼주죠. 네. 알아야 한다.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구나. 그렇죠. 대주주가 나하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.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절세하는 팁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주식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대주주예요. 선물을 하면은 그거는 선물하면 네. 선물하게 되면 받는 분은 양도세라고 하는 걸 내야 됩니다. 공짜로 받잖아. 아,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? 그쵸. 집에 아무리 봐도 잘 사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식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여러분, 안녕!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